야당과 시민단체들, 촛불 우리 시민들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공격, 민주노총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 그리고 촛불 시민들에 대한 공격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자, 특히 우리 촛불 집회에 대한 공작과 탄압이 진흥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차 때부터 경험하셨겠지만 경찰들의 방해 그리고 수구 집단들의 스피커 테러 등 이것이 일상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죠. 중구구청 용역들까지 동원해서 우리 참여 부스 참가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불법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이상한 분들이 오셔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촛불 행동과 촛불 집회를 음해하고 모략합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의 참여 일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이 자신의 통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촛불 와해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작의 움직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교묘하게 벌어지고 있고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찾아내주시고 제보해 주시고 방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백전 노장인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